자, 안승찬 기자 준비해온 소식은 토스뱅크. 네. 토스뱅크가 출범한다는 소식. 카카오한테는 별로 안 좋은 소식 같은데 오늘도. 아이 카카오 걱정이네. 네. 아무튼 오늘 뭐 네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인 토스뱅크가 이제 오늘부터 문을 열었는데. 예. 토스뱅크가 특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렵잖아요. 해주던 데도 안 해주죠. 해주던 데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금융당국에서 대출 많이 해주지 마라. 그래서 가계 대출은 작년 대비해서 6%만 해라. 증가하도록 해라. 증가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총량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 참 어려워요. 그럼 집값도 6%만 올려놓든가. 아, 내 말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대출이 많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하자면 어떻게? 뭐 그런데 토스뱅크는 오늘 출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럼 얘네는 6% 예. 맞출 게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안 해주던 은행이 갑자기 해주기 시작. 해주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내가 대출 못 받았는데. 네. 토스뱅크 가서 그럼 대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있었고. 네. 실제로 게다가 오늘 토스뱅크가 이제 문을 열면서 자료도 발표하고 뭐 기자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일단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를 많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신용대출하고 마이너스 통장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저금리가 2.76%거든요. 네, 예. 요즘 웬만한 은행들 가면 낮아도 다 3%대 넘으니까 2.76이면 뭐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예. 또 지금 뭐 카카오뱅크 같은 데는 아예 마이너스 통장 문 닫아놓고 뭐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 해주더라도 뭐 한도가 5천만 원? 뭐 이런 네. 식으로 굉장히 많이 막아놨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1억 5천, 신용대출 한도는 2억 7천만 원까지. 이거 언제 신청받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예.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서도 대출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왜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당국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들도 약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한테 지금 올해가 3개월 남았잖아요? 예.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5천억 원까지만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신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각 10월에 5천억? 11월에 5천억? 아니요. 석 달 내내 5천억? 네. 이게 와, 얼마나 작은 숫자냐면 한 달에 10조씩 늘어요. 가계부채가.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작은 거냐면 카카오뱅크가 2017년에 했는데 사흘 만에 한 3,500억 원 정도 대출해 줬거든요. 처음에 문 열었을 때. 문 열자마자 그냥 뭐 미친 듯이 대출이 나갔고. 우리는 그럼 5일치 정도만 대출해 드리고 올해 장사는 접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단 신고를 해놨어요. 그때는 카카오뱅크는 물론 뭐 자본금이 좀 다릅니다만 그때 3개월 하면 한 3조 원 정도 이상 대출을 해줬었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5천억 원이니까 너무 뭐 낮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준 거고요. 또 이제 보니까 그럼 그 5천억 원 어떻게 순서로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다가 바로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토스뱅크를 어떻게 하겠냐고 보니까 일단 아예 신청 자격을 처음부터 줄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하겠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냐면 지금 네. 토스뱅크가 지금 수신 상품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 뭐 금리 준다는 예. 예금 통장 딱 하나거든요. 은행 통장 하나. 은행 예. 통장 하나, 대출 상품 하나 딱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2% 주는 예금 통장을 연 사람들한테만 대출해 준다. 아, 꺾이네. 네. 꺾이네, 꺾이네. 근데 그 대출을 그 2% 금리가 요즘 좀 많이 주는 뭐 예. 별다른 조건도 없이 2% 금리 준다. 그러니까 요즘 치면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사전에 신청한 사람이 120만 명이에요. 근데 이걸 오늘 만 명한테만 열어줬어요. 선착순. 아,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선착순 계속 받고 있는데 만 명 현재 120만 명 순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1등부터 만 등까지만 예. 문을 열어주고 여기서 통장 개설하세요. 근데 대개는 내일 또 되면 뭐 만 등에서 통장 등 뭐 이런 식으로 통장 개설을 해야 된다. 일단 그 예금 통장 개설을 하고 예. 그 예금 통장 개설한 사람에 대해서만 대출 대출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그럼 대출 오늘부터 했어요. 그 중에서 대출을 아, 통장 했다. 만들었어야 되니까. 네, 통장을 만든 사람. 그래서 하기야 통장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거기로 이체해 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장 만든 사람한테만 해준다는 뜻이고, 그래서 만 명씩 이렇게 좀 잘라서 순서대로 통장을 열게 말. 저도 지금 그 신청을 해놨는데 한 49만 등 정도 돼요 순서가.
근데 이미 끝났네. 그럼 올해 5천억 대출해 준다면서요. 네. 근데 이번에 만 명이 일단 예금 통장을 만들었는데 네. 아마 이분들은 대출 받을 목적으로 빨리 와서 만들었겠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대출 받을 목적이 아니라 뭐야. 그냥 예금만 할 거면 네. 사람들 좀 뜸해지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만들어도 되니까. 네. 근데 1인당 5천만 원만 대출해 줘도 만 명이면 5천억 다 차지 않습니까? 끝이죠. 그러니까 아, 토스 이거. 대출은 내일부터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그래서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네. 이것도 물론 뭐 이후에 뭐 너무 우리가 작다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작은 한도로 해놔서 네. 또 자기 연봉 한도까지만 해준다고 하고 그래서 뭐 쉽진 않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토스은행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취지 자체가 이제 중금리 대출 많이 하라는 취지여서 예. 중금리 대출 4 신용등급으로 치면 4에서 한 7등급 사이 이 신용 중금리 대출자를 35% 정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미 보고를 해놨어요. 전체 35%? 그러니까 그러면 중금리 또 대출부터 먼저 또 받아야 그렇겠네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올해는 신용대출만 하고 내년부터 뭐 전세대출 같은 것도 하겠다고 한다는 하던데 글쎄요. 뭐 알겠습니다. 여기 나왔다고 해서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좀 그렇긴 해요. 일단 네. 우리가 기준금리를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췄잖아요. 네. 낮춰있죠. 네.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대출 많이 받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출 해주라고 하는 거죠. 금리라고 하는 게 그렇죠. 금리라고 하는 게 경기 안 좋으니까 예금이자도 싸게 낸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낮추는 네.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대출 많이 받아가라고 이제 기준금리 낮춘 건데 대출을 많이 받아가니까 또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면 네. 야 이건 그럼 기준금리를 낮춘 보람이라는 건 없는 건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어떤 조합인가 이게 이런 고민도 하나 들고 대개는 요즘 그래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언제쯤 풀리냐 알겠다. 정부가 뭐 대출 규제도 하려고 하고 집값도 예. 좀 잡으려고 하는 거 알겠는데 그럼 내년 1월 되면 풀리는 거냐 네. 하니까 많은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내년 1월이면 풀린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일단 전년 대비는 일단 숙제는 끝나니까 숙제 끝났으니까 숙제가 끝나니까 뭐 또 새로 시작하니까 초반에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하루에 예를 들면 하루에 1000kcal만 먹어라고 네. 하면 저녁은 굶어야 되는데 네. 그럼 내일 아침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래 내일 아침 먹을 수 있지. 아침에 일단 많이 먹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 기다리시는 내년 초 맞아요.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데 네. 걱정되는 건 이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좀 잡아보자고 시작한 정책 아니었겠어요? 맞습니다. 대출 규제라고 하는 것도 네. 그럼 내년 1월에 그 대출이 다시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출 다시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대출을 받으러 올 거라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모르는 대출이니까. 예, 예. 근데 대출 받으러 갈 때 그냥 저 선착순으로 대출 해주십시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이나 내년 봄 이후나 뭐 여름에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 뭐 그 심지어는 그 결혼하려고 했던 분들도 좀 앞당겨서 네. 내년에 내년 몰릴 수 있죠. 몰리면 그 몰린다는 건 매수세가 몰린다는 거니까 집값이 네.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를 거 혹은 올해 하반기에 오를 거가 이제 몰려서 오르게 될 텐데 내년 3월이 대선이잖아요. 그 대출 그렇게 막 또 못 해주겠죠. 그럼 대선 캘린더가 3월에 있는데 네. 1월, 2월에 대출을 열어줘서 집값이 오르면 올라가는 걸 그건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 아마 내년 3월까지도 여전히 대출은 맞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잘 안 될 것 같다. 네. 내년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아 이거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토스뱅크가 이제 중금리 신용대출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그럼 중금리 대출이라는 게 이제 신용도가 좀 낮은 사람들 중에서 예.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부도가 날 수 있으니 안 갚을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어떻게 고를 거냐. 근데 카카오뱅크는 현재 이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비 잘 갚고 있는지 예. 기존의 신용 등급 플러스 통신비 잘 갚고 있는지 거기에다가 이제 카카오 택시 탑승 이력. 네가 돈을 그것도, 벌고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꺾기야. 네가 돈을 택시를 너무 많이 타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한번 본다고 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보거든요. 카카오톡의 경우. 카카오에서 대출 받으려면 네, 카카오 아, 진짜 아니. 그건 진짜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내가 주기만 하느냐? 네. 주고받는 사이냐? 주고받는 사이는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그러면 네이버 쇼핑에도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요. 네. 그것도 반영하든가. 근데 이 토스뱅크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토스뱅크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현재도 이제 토스 앱에 들어가 보면 자기 신용카드가 등록하면 내가 어디에 어디 썼다는 걸 이렇게 분석해 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밥 먹었는데 얼마 뭐 이런 게 나와요. 한 달 소비를 이렇게 딱 분석해 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얘는 주점 같은 데 잘 안 가고 식비나 뭐 이런 걸로 주로 썼다. 네. 그러면 아 얘는 월세, 식비 이런 걸로 내는 애들은 안정적으로 소비를 하는 애들이구나 생각해서 여기는 좀 더 가산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신용등급 높으면 중금 대출도 못 받네요. 그러면 그렇죠. 1, 2, 3등급은 아예. 그렇죠. 아, 참. 아무튼 그렇다는 네. 네. 이야기. 제가 요청드린 대로 깊이 없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뉴스는 해운업 관련 뉴스네요. 예, 이거 네. 좀 복잡한데 이거는 해운업 관련해서는 일단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현재 이제 국회에서 해운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해운법. 네. 예. 이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제 법안 심사 소위까지 일단 통과가 됐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해운사의 담합, 담합이라는 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제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운사의 경우에는 해운사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손대고 네. 이거는 해수부가 담당하겠다는 개정안이 내용이고 아, 예. 그리고 또 특히 거기다 부치까지 들어가서 개정안 통과 이전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하여튼, 내용이 하여튼 지금부터는 공정위는 손대. 옛날 사건이건 지금 사건이건 그렇습니다. 미래 사건이건 네. 해운업체에 대해서. 해운업체 담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다. 왜요? 왜? 어떤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논란이 된 이유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보도들도 많이 나왔는데 공정위가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8천억 원짜리 과징금 부과를 지금 예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정위 주장에 따르면 뭐냐면 한국하고 동남아 노선 이렇게 오가는 전기선들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아주 장기적으로 가격 담합이 일어났다. 운임 담합이 일어났다. 네. 그래서 그 매출액이 한 8조 원 정도 되고 그래서 너희는 8조 원에 한 10%인 8천억 원 정도 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심사 보고서를 냈고 최종 결정은 안 됐어요. 그게 예. 이제 예고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보니까 뭐 12군데 해외 업체도 11곳이니까 거의 모든 해운사들이 다 담합에 참여했다는 게 이제 공정의 시각이고 증거가 잡혔나 봐요. 뭐 이렇게 문자 예. 같은 것도 뭐, 나오고 예. 누가 이제 리니언 씨처럼 이제 불기도 하고 한 거겠죠. 여기서 불었다는 건 고발 자수 내부 고발 네. 뭐 그런 게 있었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과징금이 예고가 된 상태인데 이제 해운 업계 입장에서는 담합한 거는 맞다. 잘못했다. 그거는 인정해요. 해운 업계에서도. 근데 네. 우리는 해운법에 해운사의 담합이 그 제재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이 있는데 왜 갑자기 그러느냐는 게 이제 해운업계 주장이에요. 해운법에 실제로 담합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괜찮다는 법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그게 그런 법 규정이 왜 들어가 있어? 그게 뭐 한 70년대쯤 때 예전에 네. 글로벌 초대형 선박사들이 막 저가 경쟁을 해가지고 중소 이제 선사들을 죽이고 아.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나중에 가격을 올려서 실제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 UN에서 해운사에 대해서는 운임 담합을 인정해주도록 해라.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래야 담합해서 가격 좀 올라가고 네. 가격이 네. 올라가야 중소해운사도 살아남지. 살아남다. 그러니까 몇몇 해운사들이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1978년에 해운법 개정을 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이 조항이 있었어도 당시에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담합한 가격보다 실제 운임이 더 싼 경우들도 막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문제가 크게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이게 용인돼 있고 법에도 담합해도 괜찮다고 돼 있는데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우리를 8천억 원이나 내라고 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손대니까 문제가 된다. 아, 그래서 해수부가 담당하고 해수부는 눈 감아줘라. 그런 취지인데요. 야. 근데 공정위 입장은 조금 다른 게 해운법에는 그런 허용 조항이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도 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공정위 입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해운법 29조 1항인가? 거기 보면 조건들이 있습니다. 담합을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화주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담합합니다. 합니다. 요금 올라가요. 에? 그렇게 하고 그 협의 내용을 해수부에 신고해야 된다. 우리 담합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수부에서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아무리 담합이어도 괜찮네. 그러니까 모여서 가격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경우에 괜찮다는 거지. 근데 이번 거는 신고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담합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래서 공정위 쪽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막 문자도 주고받고 하는데 거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막 주고받는데 합의, 뭐 동의 이런 단어를 안 쓰려고 아무도 썼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콜 뭐 이렇게 우리 얼마에 뭐 오징어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합의 이런 단어를 안 쓰려고 그러니까 은어 같은 것도 쓰고 이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했다. 담합을 한 건데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코로나라서 모여서 하기 어려워서 그 온라인으로 했을 텐데. 어쨌든 신고 안 했다 이거죠. 신고 안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아무리 뭐 해운법이 있더라도 이제 신고가 안 한 상태의 담합은 문제가 된다는 게 공정위 주장이고 그래서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해수부로 중심으로 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래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된다. 그 담합했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담합 허용이라고 하는 규정의 원래 법적 취지가 네. 맘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네. 자꾸 내려가거나 그럴 때 네. 모여서 가격 논의를 좀 해. 자꾸 계속 그러면 덤핑이고 그렇잖아. 네. 그런 취지였다면 요즘처럼 올라갈 때 이렇게 하면 좀 취지에 어긋난 것 같기는 한데. 물론 뭐 2018년 이전 일이긴 합니다만 예. 이제 뭐 해수부하고 해운업계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운임 신고를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한번 신고하면 거기에 이제 신고 파생되는 부수적인 운임에 대해서는 네. 그거 어떻게 다 신고하느냐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네네. 뭐 이런 주장인데다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도 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 유럽 같은 데서는 이게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이런 조항을 그러니까 담합해도 된다는 조항을 담합해도 된다는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만 만약 이 법이 통과돼서 네. 우리나라는 면책 조항을 줘요. 그런데 유럽에서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로 유럽 공정당국이 제재하면 네. 우리는 제재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만 안 한다고 소용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공정위의 주장인데 다른 나라 가서도 제재 당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해수부나 업계의 주장은 유럽이 왜 그걸 없앴겠느냐. 전 세계 해운사가 1, 3, 5 뭐 대부분이 네. 유럽 선사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이걸 없애는 거지. 그런 역학관계를 봐야지. 우리만 뭐 원칙만 적용한다고 될 일이냐.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쪽이든지 해수부든 어디든 총리실이 주관을 하든 공정위랑 어떻게 해서 네. 정부니까 네. 어느 쪽으로도 답을 내려줘야지. 네. 답을 안 내주고 야 공정위가 하지 마 해수부가 해 그러면 조금 요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 말을 바꿔준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약간 소급 적용한다는 게 법을 소급 적용하는 법을 만든다는 게 과연 괜찮을까?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의 취지 자체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완전 슈퍼갑이 나타났어요. 슈퍼갑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포괄적인 가격 경책을 해요. 네. 그러면 너무 힘없는 을들끼리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대항 카르텔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네. 모여서라도 어떻게 가자. 하겠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에서는 어쨌든 카르텔은 안 된다는 게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너무 무지막지한 슈퍼갑이 있다. 그러면 거래상 남용. 지위 남용 혐의로 따로 처벌을 해야지. 네. 그렇다고 카르텔을 허용해서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의 취지고. 취지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는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근데 또 해운업계에서 입장에서는 이대로 놔두면 한진해운 파산했듯이 가만 놔두면 우리는 유럽의 대형사들하고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뭐 합의할 때는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답을 내려줘야지. 그러면 그냥 해수부가 담당하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 법이 통과된 겁니까? 그래서 아직은 통과가 안 됐고 국회에서, 논의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데 조금 논란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걱정하시는 게 지금도 가뜩이나 네. 운임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이거 하면 담합을 너무 용인하게 돼서 네. 운임 가격이 더 치솟아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담합할 시간이 요즘은 없을 거예요. 해운사들은. 바빠서 계속 오르던데. 네. 알겠습니다. 뭐 요 얘기는 얘기. 뭐 저희가 또
반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관련 업계에서 또 저희가 선이 닿으면 네. 그래서 속사정을 좀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채팅창에서 이 업계 아시는 분 있으면 저희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희가 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들으시고 와세다 대학교 박상준 교수님 모셔서 일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